행보 옆으로 걷는다. 아~ 왕 최고다. 왕 행보. 그래서 드라마 내내 20분 내내 옆으로 걷습니다. 아, 엄마 보시면 안 돼. 어떻게 드라마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계속 옆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자 이름부터 가로 횡 걸을 보자를 쓴 왕 행보. 감독님이 모든 배역을 다 캐스팅하고 나서 이 왕 행보만 캐스팅을 못했다가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 왕 행보가 어떻게 해요? 철민 씨, 이 왕 행보는 이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어. 박철민 씨가 해주라. 대신 내내 20분 내내 옆으로 걸어야 된다. 20분 내내? 어지럽겠다. 어, 만화를 봤더니 어, 만화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렇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2주일 안에 그걸 이렇게 좀 완성시켜서 그 와, 좀 보여달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락시장 가가지고 정말 개. 개를 수족관에서 계속 보기도 하고 펜싱이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싱 선수도 만나보기도 하고 발레 그런 동작들이 있다고 그래서 옆으로 발레 그 캘리포니아 주립 발레다 있다가 잠깐 들어온 친구를 만나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만에 완성해서 딱 감독님한테 선을 보러 갔어요. 예, 예. 딱 그렇게 걸으니까 감독님이 박장 대소를 하면서 이거다 이렇게 걸어. 뭐야 그 왕 행보화를 한번 보여 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저희도 박장 대소. 아 지금 옛날에 박철민 씨가 그 역할을 하게 노력을 했던 왕행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펜싱과 개걸음과 발레 발레를 합해가지고 이제 감독님 앞에서 걸은 게 예, 그럼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와 와 이렇게 보죠 와 계속 이렇게 20대를 왼쪽만 가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만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느리다. 출발해 봅시다. 또 동시에. 여기서 촬영. 여기서 준비. 시. 누가 저쪽에 빨리 가나죠? 시작. 빨리 이거. 빨라. 아, 이걸 이제 연습을 하고 차 유형을 대만 가서 했어요. 20회를 이걸로 계속 다니신 거예요. 대만 가서 첫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이건 롱테이크다. 야. 이건 롱테이크다. 야. 롱테이크요? 네, 풀샷을 써가지고 거의 500m가 넘는 거리를 이루는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대사하고 나는 계속 이루는 거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웃기다. 아, 롱테이크 최악이다. 그래가지고 500m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걸발을 많이 써야 돼서 10m, 20m 가면 틀어지기도 하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테이크를 갑시다. 그럼 하겠습니다. NG 없이. 모든 걸 스태프들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NG 없이?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루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사를 치고 저는 옆으로 계속 가면 대사를 쳤는데 500m 지난 다음에 컷!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지요! 그랬더니 철민 씨 한 번만 더! 왜요! 카메라 앵글이 안 좋아! 미쳐버리겠다. 아, 이거 진짜 허리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가시고 혼자서. 중간 10회 정도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조선의 그 포졸들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감옥도 왜 잡혔을까 고민을 하다가 옆으로 걸어서 속도가 안 나서 잡힌다. 그래서 이 칼을 쓰고 감옥에서 내내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앞으로 걷는 걸 완전히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는데 담을 넘어서 포졸들이 또 쫓아오니까 버릇이 나고 다시 또 옛날 코미디야. 아 이거 웃긴다. 그래서 20회까지 내내 옆으로 걸었습니다. 대박이다. 아 이 왕 행보 웃긴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긴데요. 네. 다들 정상적으로 걷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아니 그때 한번 역주행.